조금 구체적으로 쓰는 게 지켜질 확률이 높거든. 맞아. 두루뭉술 하면 안 돼. 그래서 유튜브로 반드시 성공하기. 오, 유튜브 하세요? 한번 해봤는데 나도 원래 꼬리까지 다 먹고. 아, 다 먹방 하시는구나.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. 아, 고기 미식가시잖아요, 미식가. 네, 먹는 거를 그냥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해봤는데 자 유튜브로 반드시 그리고 면허는 아빠 진짜 따고 싶거든. 위험한 아빠 응? 유튜브 잘 되기 이거 성공하기 내가 여기다 아빠 뭐 써주고 싶어. 올해 한번 100만 넘어보자. 제발 10명도 안 넘었어. 아, 100만이 아니라 100만? 어, 그리고 좋아요 만 개 넘기. 아빠 그런 거 잘 안 보잖아. 7개. 좋아요? 어. 다 외워있다, 아빠 거. 모니터 요원들이네. 아니야, 그 정도는. 야, 아니야, 뭔 소리야. 아니야. 아빠 되게... 야, 그러면 너랑... 300몇 개인가 받은 거 있어. 야, 사실 아빠도 누르잖아. 아빠 제일 먼저 누르거든. 아, 눌러야지. 은서, 지은이, 엄마 넷에. 아니야. 은서 여덟 개. 은서가 왜? 은서가 여덟 친구들? 아니. 나 부계정이 여섯 개거든. 응. 응원해 주는 거야. 딸 너무 든든해. 몰랐어. 나 부계정이 여섯 개거든. 응. 그걸로 하나 다 누르면 다 올라가? 아홉 개. 유튜브는 잘 돼. 좋아요도 쓰고. 댓글 쓰고? 중에 다섯 개 중에 세 개 내 거라니까. 몰랐어. 진짜 몰랐어, 소녀들아. 아니, 진짜로 유튜브에서 아빠 그 롤업 젤리 막 아이스크림 싸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막 했는데 아빠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좋아요를 취소했어. 야, 그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좋아요를 취소하면 어떡하냐? 어? 아니, 몇 개나 된다고? 바로 티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. 우리 아빠지만 좀 심한 것 같았어, 리액션이. 요즘 쓰는 언어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는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. 아, 많이 가르쳐줘. 오늘 가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저런 거. 딱 먹고 기분 오진다. 기분 오진다. 이걸 하래. 하지 마. 이것도 해줘야지. 뭐였지? 이거. 아, 잘못했다. 기분 어진다. 이걸 하래.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. 근데 이게 아빠랑 어울리진 않잖아 사실.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. 어떤? 그 일단 유튜브는 조금 밀어놔봐. 그리고 바로 얘기 들었어요. TV에 연예인부터 일단 유명세를 많이 타. 아, 그리고 야. 유튜브를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. 오. 어지간한 그 엔터의 마케팅부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진짜. 인지도를 쌓아라, 먼저. 그래? 솔직히 실버만 해도, 진짜 유명세 탓하고 보면 돼. 아유, 실버 대단하죠, 10만. 지금은 안 유명하냐? 아빠 많이 알아보는데 그래도. 아니 저번에 동일이 삼촌이랑 광규 삼촌이랑 이렇게. 아빠랑 같이 팀 하시는데 어떤 분이 어머 너무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빠 이랬는데 동일이 삼촌한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광규 삼촌한테 나 저도 사진 한 번 근데 아빠는 아무 관심도 안 줘 얘기 안 했어? 그랬어? 그래가지고 그냥 야 나 근데 진짜 성동일 배우님 만나는 거 꿈이었어 나도 이광규 만나는 거 소원이었어 막 이러면서 아빠 근데 아빠 얘기는 안 했어 소원이 아니었겠지 딸이 참 자기 객관화를 시키게 잘했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아빠 이거 났어 냉정하네 인생 두 개 따기 그리고 정막이 찾아왔어 근데 내가 진짜 자랑스러웠던 게 와, 딸이 이루어진대 아빠 혹시 인터넷에 치면 나오려나? 이러고 물어봤거든? 근데 신 치니까 아빠 일본으로 진짜요? 야, 나 몰랐네, 아빠?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 위에 신승훈 아, 그거 나오죠? 오고 있구나 신승훈 그래서 처음 한 여섯 번쯤에 아빠가 있었거든? 그러다가 첫 번째 그게 뜬 거야 그래서 그거 울컥하네요 진짜 응원을 많이 한다 좋아했지 야, 니네 계속 찾아보는구나, 아빠를 제법인데? 제법인데? 아, 쟤 너무 사랑스러워
먹어줘. 아, 올해도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 써야겠다. 영화 올해는 두 개, 두 개, 두 개를 목표로 이뤘으니까 영화 세 개. 세 개. 영화 세 개. 드라마 약간 세 개. 세 개. 아빠 근데 주인공으로 나온 적 있어? TV에 나오는 거? 야, 아빠 그럼. 약점 건드리지 마. 아, 왜 약점이야, 그게? 아빠 약점이야? 아니 너무 귀엽잖아. 아, 왜 약점이야, 그게? 아니, 그게 아니라 있어. 나는 아빠 그 경찰 수업에서도 그 나쁜 역으로 나왔었잖아. 나쁜 게 아니라. 아빠 나 봐봐. 아빠 그렇게 험악하게 안 생겼거든? 근데 사람들이 다 악역으로 불러갔다 쓰더라. 좀 착한 역할 없나 봐. 화가 잘 생겼어. 큰애는 또. 어, 그러네. 아빠 편이야. 아, 아빠. 어? 착한 역할. 아, 주인공 역할 한번 해보자. 주인공 오케이. 아빠 배가본드 때 주인공 역할 했었잖아. 주조연이 지금 주인공을 해. 주인공은 승기 삼촌. 그러니까 어쨌든 주연을 해본 적이 없다는. 있다니까 뭐가 있냐면. 아, 진짜.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너 태어나기 전에 했던 외국인, 영화에서 진하지. 아, 이태원 살인 사건. 아빠가 주인공 했었어. 맞아. 주인공 했어. 맞아. 아, 진짜 강렬한 캐릭터 많이 했다. 맞아. 주인공이 되게 지금 아빠가 하기에는 무게감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조연 쪽으로 더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. 왜? 주인공도 좀 해.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. 그래? 어. 그럼 해봐. 해봐. 오케이, 해볼게. 그래서 진짜 해보려고요. 네, 진짜. 그래요. 그리고 얘들아, 오늘 아빠 주인공이다. 맞아. 아빠 주인공. 그래, 오늘 아빠 주인공이야. 버킷리스트 올해 하나 이뤘다. 주인공 했네.